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 돈가스 재밌게 보셨어요? 돈가스. 아, 저도 다시 들어보니까 돈가스로 들리더라고요. 돈가스가 아니고 돈 값을 못하는 제품들. 저도 진짜 재밌게 찍었어요 그거. 원래 저 욕도 잘하고 사실 비판을 하는 걸 좀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아, 뭐 사람 그런 사람들 꽤 많잖아요. 저도 그 부류 중에 속해요. 인정합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막 신나게 깠어요. 신나게. 사실 뒷감당하는 거 생각하니까 조금 두렵긴 한데 앞으로도 2편, 3편, 후속편 계속 만들어 드릴게요. 왜? 너무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건 뭐 올린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4만 뷰 찍히더라고요. 나도 재밌었고. 그래서 돈가스 앞으로 2장, 3장 계속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신 좀 재미없는 걸로 하죠. 늘 강강강강 하면은 여러분 지겨울 수 있어요. 그리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돈 값을 하는 제품은 어떤 건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도 있더라고요. 오늘은 비싸지만 돈 값을 하는 제품들 편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냥 돈 값을 하는 제품들 따로 있어요. 오늘은 비싸지만 돈 값을 하는 제품들, 요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것도 준비하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재미없으면은 스킵을 하셔도 좋지만 앞으로 뭐 제품을 살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조금 길게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본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메인보드입니다. 메인보드는 두 가지 제품을 준비했어요. A320M 게이밍 그리고 B40M 프로 게이밍입니다. 아니 이거 보자마자 저한테 이 얘기할 것 같아. 아니 신성조 EXX 너 아수스한테 돈 받아 쳐 드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원할 때 언제든지 까드릴 수 있습니다. 주거리 통장. 실제로 저는 아직까지 리뷰하면서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1억 주면은 제가 양심을 팔아서라도 아주 정성스럽게 리뷰해드릴 수 있는데 1억 주신 분이 없어서 그래요. 농담이고. 얼마 전에도 오리온 탑싱크에서도 제가 리뷰 의뢰가 들어오긴 했는데 거절했었어요. 리뷰를 안 받는, 그 돈 받고 하는 리뷰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객관적일 수 없기 때문에. 아, 물론 다른 유튜버 분들 돈 받는 사람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객관적일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안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으세요. 이거 돈 받아서 올린 게 아니고 진짜 써보니까 괜찮아서 올린 거예요. 여튼 이 두 가지 제품 올렸는데 아, 그럼 또 두 번째 태클이 있을 수 있어. 아니야, 이 저 지금 A320이 비싸지만 돈값을 한다에 들어가는 게 말이 돼? 8만짜리인데? 이렇게 얘기하실까봐 밑에 부가사항이 있습니다. 뭐 있죠? 돈급 대비 아시겠죠? A320 평균 가격 얼마입니까? 6만원 초중반입니다. 현금가 기준으로. 근데 저놈은 현금가 기준으로도 77,000원, 카드가 기준으로 8만원 초중반에 속합니다. 비싸죠? 1-2만원 비쌉니다. 퍼센트에 따지면 20% 가까이 비싸요. 분명히 비싼 제품이에요. 하지만 돈값을 한다 생각합니다. 당연히 뭐 증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우선 장점 3개 읊어주고 증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방열판이 있는 몇 안 되는 A320 제품입니다. 자, A320 제품 검색을 해놨어요. 여기 여러분 방열판 있는 거 몇 개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방열판 없어요. 이게 이미지 보기 누르면 다 나오는데 방열판 있는 것도 잘 없습니다. 근데 이 A320 방열판 뻑하게 크게 박혀있어요. 거기다 램 소켓 4개, LED도 들어오고 강화 슬롯도 있습니다. 딴 애들 어떨까요? 없지. 방열판 있어. 램 슬롯 2개. 니도 없지. 아니, 있는 놈 진짜 드물어요. 이 중에 있는 놈이 요놈. 아, 요놈 아니구나. 잘못 찍었다. 요놈 말고 요놈인가? 이놈도 아닌데. 진짜 보기 힘드네. 아니, 내 세 개 봤는데 내 눈이 잘못된 거 아닐텐데. 잠깐만. 야, 있겠지. 아씨, 이것도 아니네. 여튼 세 개 있었던 걸 하면 안 될까? 농담이고요. 예, 내가 찾아봤다니까요. 일단 여기 하나 있어요. 하나 애주인 거 일단 하나 찾았고 또 있는데 MSI도 하나 있습니다. 지금 품절인 거 그럴텐데. 아, 여기 있다. 이렇게 딱 세 제품 있어요. 딱 세 제품. 근데 얘는 랜소켓 두 개예요. 내게 아니고. 그래서 사실 이 A320 치고 LED 있고 강화 슬롯에다가 램 소켓 4개
거기다 방열판까지 있는 놈 전원밖에 없습니다. 아 그럼 니는 외형적인 거 하나 보고 씨 이거 좋다고 그러는 거냐 그럴까봐 그 얘기 해드릴게요. 전력 1인시 기준 140A에 다다르는 제품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3600 과버 테스트 통과 온도도 준수하게 나온 제품.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이 3600을 제가 프라임 스몰로 돌렸어요. AVX 온까지 하든 안 하든 시네벤치를 돌렸을 때도 점수가 X570 제일 비싼 50만원짜리 아 제일 비싼 건 아니지 하여튼 좀 비싼 편에 속하는 50몇만원짜리랑 흡사한 정도의 시네벤치 점수가 나온 데다가 보시다시피 전원 번도도 꽤나 착하게 나오고 그 외에 프라임을 돌렸을 때나 응? 아니면 리얼벤치 돌렸을 때 모든 항목에서 클럭 유지율이 뭐 X570하고 비교해도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뭐 3700이나 3900 넣으면 클럭 떨어진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요 성능도 다소 떨어져요. 근데 웃긴 거는 얘는 3950X를 박더라도 클럭이 3점 몇 가지는 떨어져요. 근데 0.5까지 내려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실제로 저렴한 A320 써보면은 자 뻘짓님 영상입니다. 뻘짓님 영상에 이거 바이오스타 A320 썼는 영상이에요. 이거 지금 클럭이 출렁이는 거거든요. 0.5부터 4까지 미친듯이 출렁이에요. 미친듯이 널뜨듯이 진짜 막 출렁입니다. 실제로 점수를 재면은 박살납니다. 대단한... 이거 진짜 재밌게 봤는데 자 한번 둘러봅시다. 시네벤치 점수가 응? 3950을 썼는데 0... 1700하고 흡사할 정도 낮게 나와요. 이렇게 1700보다 낮게 나와 3950을 써도 이게 정상이에요. 이놈이 비정상인 거예요. A320치고 정말 준수한 성능을 보여줬던 EX A320 게이밍 요 제품을 나는 비싸지만 돈값을 하는 제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단점이 하나 있긴 있는데 잘 팔리는데 가격을 10% 올렸어요. 10% 에이씨 양심 좀 챙기자. 아 유통사 여튼 마음에 안 드네요. 두 번째는 아수스 터프 B450M 프로 게이밍입니다. 아, 요거는 여러 유튜버가 리뷰를 했었죠. 근데 하나같이 똑같은 말 하는 게 있어요. 3900까지 이거 써도 된다. 사실 X470 중에서도 3900을 커버 못하는 제품들 좀 있습니다. X470 중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X570 중에서도 내가 먼저 표현하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엣지 같은 경우에는 3900 쓰면 온도가 110도 가까이 나와요. 근데 그거보다도 이게 온도가 더 착해요. 과부하 상태에서도 80몇 도에서 멈춥니다. 3900 쓸 때 진짜예요. 이거는 X570 저가형이나 아니면은 X470 중저가형을 씹어먹는 보드예요. 대표적인 예로 TDC, EDC라고 하는데 저거는 전원부 구성상 줄 수 있는 전력 최대치가 EDC고 그리고 TDC 같은 경우에는 온도 연관 그리고 효율을 따라서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전력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대부분 보드는 PBO를 켰을 때 B450 보드는 114, 168에서 멈춥니다. 제가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일단 어엘 거 보여드릴게요. 오엘 보시다시피 114, 168에서 멈춰요. 그리고 빨간딱지 붙기 시작하죠. 3900 돌릴 때. 그리고 저거 온도도 97도인가 나오더라고요. 10분 만에. 근데 박격포 같은 경우에는 저 정도로 심각하진 않은데 이거는 똑같아요. EDC랑 TDC는 똑같이 124에 168 찍혀요. 근데 이 내가 지금 얘기하는 B450 프로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잘 봐요. 보여드릴게요. 얘도 PBO만 킨 겁니다. PBO만 켰는데 3950 기준 보이죠? 255, 255입니다. 이게 제약이 안 걸려야 클럭이 유지가 돼요. 그리고 내가 프라임 스몰로 AVX 걸고 돌렸을 때 아니다 AVX 아 걸고 돌린 게 맞나? 걸고 돌렸을 때 아마 83도가 나왔을 겁니다. 오픈 테스트 기준으로 높게 나오지 않았어요. 83도 무슨 얘기냐면은 딴 보드는 100도를 찍었거든요. 예, 근데 83도예요. 물론 실사용하기에는 다소 높은 온도는 맞습니다. 예, 적절한 쿨링이 이루어진다면은 3900 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점이 전원부 후면에도 방열판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하,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실 텐데 보통 이렇게 앞면에 방열판 있는 걸 알 거예요. 맞죠? 얘 상단에도 있고 앞면에도 있습니다. 근데 뒷면에 잘 보세요. 이 화면 뒷면에 이거 여기 쇠판 떼기 보이세요? 얘는 뒷면에도 방열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유리한 거냐면은, 실제로 이 안에 기판이 있고, 이 두 개의 방열판은 샌드위치로 누르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 사이에 나사를 박아요. 요 앞뒤로. 그래서 꾹 조여요. 그러면은 좀 더 당연히 접촉이 잘 되니까 열정도가 좋아질 것이고요. 뒷면도 방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온도가 다른 보드보다 다소 낮게 나옵니다. 이게 상당히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100개 넘게 팔았는데 그 중에서 한 번도 초기 불량이 없었습니다. 아, 택배 파손이 한 번 있긴 했는데 그거는 계약은 상관없는 얘기고 초기 불량이 아니니까. 그리고 후기 불량도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스터프 B40 프로 게이밍을 비싸지만 돈값은 제품으로 할게요. 왜 비싸다 그러냐면은 박격포는 10만원이거든요 근데 얘는 12만원이에요 2만원 차이나. 박격포랑 얘랑 사실 전원부 구성은 똑같아요. 사운드 품질은 얘가 조금 더 좋긴 한데 엄청난 차이는 아니니까 LC 1200인가 쓸거예요 887이나 892 안쓰고. 아, 물론 이 제품도 단점이 있으니까 살짝 읊어드리고 넘어갈게요. 비슷한 품질의 박격포 대비 다소 높은 가격. 방금 말씀드렸죠. 2만원 정도 높아요. 그리고 USB 3.0 포트가 간섭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살짝 그려드리자면은 이 보드가 이렇게 생겼는데 방열판이 이렇게 하나 달려있고 여기 이렇게 달려있어요. 여기 CPU 소켓. 첫 번째는 PCI 1자리 슬롯. 그 밑에 여기가 우리가 흔히 쓰는 16배속 슬롯. 아, 16레인 슬롯이죠. 여기에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꼽히게 되어있는데 이쪽에 그게 있어요. USB 3.0. 그래서 2.5 슬롯 이상 그래픽카드인 경우 간섭이 생깁니다. 여기 걸려요. 그 문제 때문에 일부 케이스에 호환성이 안 좋거나 너무 두꺼운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면은 USB 3.0 포트를 포기해야 되거나 살짝 깎아서 장착해야 되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거 빼고는 큰 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B45 M 쓰면서 뭐 FTW3 쓰신 분 잘 없으니까 그걸 단점으로 삼기에 좀 애매하네요. 여러분 많이 사용하는 뭐 2070 슈퍼, EX, 갤럭시 이런 거 쓰시면은 간섭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쓰셔도 됩니다. 그 외에 후보군이 좀 있었어요. 진짜 넣고 싶은 제품 중에 베스트가 Z390 아펙스였습니다. 근데 이거 왜 뺐냐면은 지금 6개월 가까이 국내에 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수입이 안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해외는 판매를 하더라고요. 생산을 아예 중단한 건 아니었어요. 여튼 참 아쉬웠어요. 내가 아펙스는 램오버 해봤는 그 메인보드 중에 거의 최상위 제품이었고요. CPU 오버도 온도가 정말 낮게 나오고 잘 됐습니다. 갓나이크를 씹어먹을 정도였어요. 갓나이크보다 20만원 넘게 싼데. 그래서 최고의 보드 중에 하나를 뽑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구할 방법이 없으니까 빼버렸고요. B450 중에서 최고 제품은 사실 게이밍 프로 카본이에요. 카본 AC. 근데 고놈을 왜 뺐냐 하면은 얘는 부팅 불량 증상이 있어서 뺐습니다. 부팅 속도가 늦거나 혹은 초기 부팅 불량 증상이 꽤나 높은 빈도로 일어납니다. 그 문제 때문에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갓나이크는 왜 뺐냐. 킬러렛. 다 아시잖아요. 킬러렛. 그래서 뺐고요. X570을 왜 뺐냐 하실까봐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X570은 젠2가 애초에 오버가 안되죠. 그러니까 고가형 보드가 돈값을 할 수가 없어요. 돈값을 하려면은 고가형 보드는 오버가 잘 먹혀야 되고 더 높은 성능,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돈값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차피 젠2가 오버가 안되니까 빼버렸습니다. 아, 그렇게 메인보드 편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때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식적인 선의 얘기가 아니었나요? 물론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 그럼 이제 그래픽카드 편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픽카드도 내가 에브가 FTW3 울트라가 최고다 그러면은 뭐라 하실 분이 있어요. 야, 그 위에 킹핀 있잖아. 응? 또 뭐 있지? 뭐 매트릭스도 있고 라이트닝도 있고 많아요. 사실 상위 제품이 걔네들 300만원 조금 안 할 텐데 사실 그 제품들은 일단 내가 그 뭐 가방에 넣어서 주는 그 제품 빼고는 다 봤어요. 아, 매트릭스도 못 보게 했구나. 킹핀 만져봤습니다. 하여튼 최상이라 부르는 몇몇 제품을 만져봤는데 성능이 그리 높게 나오진 않아요. 100만원 더 투자할 만한 값이 있지 않습니다. 전원부도 뭐 엄청나게 강력한 건 아니고요. 다만 하이브리드 수냉쿨러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온도 자체는 더 낮게 나온 게 맞았는데요. 실제로 100만원 투자할 만한 값어치는 없었죠. 차라리 그 돈은 커스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놈들을 비싸지만 돈값을 하는 제품에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 야, 호프 있잖아. 호프 왜 뺐어? 최상위 제품 호프가 다 차지하고 있는데
너 랭킹 안 봤냐 헤이 랭킹 이렇게 얘기할까봐 그것도 또 변명을 할게요. 호프 품절이에요. 품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호프 한 20개 판 것 같은데 그 중에 3개가 불량이 났어요. 오죽하면 갤럭시한테 전화 받았어. 갤럭시한테 내가 전화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물건 받는 도매상에 전화가 왔답니다. 야 여기 어? 그 신성 조립 카메라는 데서 실제로 니네한테 호프 그렇게 많이 사간 거 맞냐?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확인 전화를 하고 그러네. 근데 호복치 호복치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호프가 불량률이 다소 높아요. 2080 Ti 중에서는. 그래서 호프를 뺐어요. 품절이 일단 제카요. 아니었으면 넣었을 텐데. 호프 같은 경우에는 8핀 전원 3개를 쓰기 때문에 추가 오버클럭이 매우 잘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쿨링도 FTWS3랑 비교했을 때 밀리지 않아요. 나도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프를 1순위로 뽑을 수 없었던 이유는 높은 불량률과 품절 때문이었어요. 물론 내가 운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일단 내 경험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프를 아쉽지만 후보군으로 뺐습니다. 이해하셨죠? 이 FTW3는 그러면 얼마나 좋길래 네가 그렇게 지금 입이 딸도록 칭찬하느냐. 우선 내가 편 만든 거를 살짝 보여줄게요. 동영상이 먼저 있는데 2080Ti 이거 내가 품질 비교편 만든 거 여러분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온도만 캡처해왔습니다. 온도만 여러분 좀 보기 편하게 잘 봐요. 이게 여러분 얘기하는 상위급 2080Ti입니다 어러스 익스트림 뭐 트리오, 트리오는 여기 넣기 좀 아쉽긴 한데 라이트닝, 뭐 AMP 익스트림, 호프, 스트릭스, 뭐 불칸, 그리고 FTW3가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온도 제일 낮은 놈 누구죠? FTW3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게 실내 온도를 비슷하게 맞추고 쟀을 때 얘가 제일 낮아요. 온도가 물론 요거는 39대 10에 정도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8로조가 나왔는데 9였던 것 같아요. 40? 하여튼 소음은 얘네들 전부 다 40 가까이 돼요. 낮은 놈은 트리오밖에 없었어요. 소음은 조용하다 할 수가 좀 어렵습니다. 2080Ti는 애초에 조용하다 하기 좀 어려워요. 2070 슈퍼 FTW3는 좀 조용한 편인데 2080Ti는 일단 그리 조용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쿨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원부는 보시다시피 트리오 빼고 다 똑같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체감 하겠냐? 이 온도 충분히 잡아주면 추가 오버클럭이 가능해요. 거기서 체감 하겠죠. 이 추가 오버클럭 할 때 FTW3는 여러분 온도 센서 많이 들어봤죠? 온도 센서 보통은 메모리 부분, 뭐 전원부 부분하고 GPU 부분 3개 정도에서 끝납니다. 근데 전원만 9개 있어요, 센서. 그래서 진짜 여러 군데를 찍어볼 수 있습니다. 메모리 부분 2개 있고 GPU 하나 있고 뭐 전원부도 2개인가 붙어있고 그 외의 부분에도 붙어있습니다. 외곽 쪽에도 있고. 그래서 총 9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오버클럭하고 있는데 어디에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온도가 높아지고 무리가 가는지가 일목연하게 눈에 보여요. 진짜 수동 오버할 때는 상당히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370W 정도까지가 수동 오버할 때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요. 375인가 4까지인가 들어가던데 이게 또 꽤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좀 싸구려 제품인 허리케인 3팬 쓴다 그러면은 걔는 300W 수준까지 해서 멈춰요. 다 올라가요. 280이나 300이었나. 그리고 이제 좀 괜찮은 거 쓴다 그러면은 뭐 340 이 정도까지 되는데 370은 꽤나 넓은 폭의 전력 공급을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호프에 비교하면 딸립니다. 호프는 400도 넘게 돼요. 여튼 호프를 빼고 생각하면 얘가 1순위가 아닐까 하면서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이죠. 그리고 EMTEC에 묻지마 AS. 내가 얼마 전에 AS 받았는데 EMTEC한테 솔직히 좀 감동 먹었어요. FTW3를 보냈습니다. EMTEC에서는 1시간 테스트했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근데 혹시 모르니까 새거 줄게 하고 새거 바로 보내주더라고요. 어? 문제 안 나타났다면서. 아 역시 가덴텍. 그리고 일단 디자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묵직해요. 벽돌만 합니다. 두께가 두께 한 이 정도 돼요. 뒤에 지금 물건이 있긴 한데 제가 보여드리기 어려워서 바로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여튼 확실한 쿨링을 가지고 있다. 전원부 센서가 괜찮다. 거기에다가 전원부 센서 온도 센서가 9개는 있어서 넉넉하다. 눈으로 모니터링하기 좋죠. 거기에다가 전력이 넉넉하게 공급이 된다. 이런 거를 모든 걸 따졌을 때 그때 이 FTW3는 충분히 비싸지만 돈값을 하는 제품이 아닐까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긴 한데요. 소음은 그냥 낮은 편은 아니에요. 평균 정도의 소음을 가지고 있어요. 40dB 조금 못 미치는 수준. 한 39. 품질을 감안해도 다소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카드가가 180만원 될 거고 현금가가 170만원 될까요? 꽤 비싸요.
그 정도? 단점. 야, 여러분이, 물론, 뭐, 현재 시점에서 2080 Ti 사는 거는 현명한 생각은 아닙니다. 3080이 한 6, 7월 경기에 아마 발표가 날 거예요. 판매도 3분기 경에는 할 거예요. 2분기 말이나. 그러니까, 지금 2080 Ti 사는 거는 좀 현명한 건 아니지만, 굳이 고르시겠다면은, 이놈은 돈값을 한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아,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픽카드는 2070 슈퍼입니다. 2070 슈퍼는 제가 종종 언급합니다. 뭐라 그러죠? 하이엔드 제품 중에서는 진짜 가성비를 잡은 제품. 1%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 3,800원 정도밖에 소모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3,800원 비싼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많이 쓰는 2060 이런 애들도 사실상 3,000원대 가성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080 Ti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로 따지면 7,000원 정도 합니다. 엄청난 차이죠. 얘는 진짜 돈값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2070 슈퍼 중에서도 EMTEC 슈퍼 터보젯 V2 말고 그냥 터보젯 이 제품은 좀 고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이것도 제가 한번 표를 만들고 올려드렸죠. 보시다시피 V2 같은 경우에는 뭐 히트파이퍼도 빼고 온도도 높고 이 소음도 사실 늘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면에서 조금 처지는 느낌이 있는데 평균 이하로. 근데 제가 이 평균값을 적어놨죠. 가격이 다소 높은 거 빼고는 뭐 전원부든 클럭이든 아니면 히트파이프 숫자든 온도든 소음이든 모든 게 평균보다 상위에 있다. AS까지 모든 게 다 상위에 있는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 EMTEC RTX 2070 슈퍼 터보젯. EMTEC의 묻지마 AS는 당연히 요놈도 해주고요. 수동으로 전력 제한을 해제를 할 경우 300W까지 컵을 쳐줍니다. 당연히 수동 오버가 꽤나 잘 먹혀요. 물론 GPU 수율에 따라 수동 오버가 되기 때문에 내가 뽑균이나 뽑으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력 공급이 넉넉한 거는 장점이에요. 그리고 전원 부쿨링 소음 셋 다 평타 이상이다. 욕할 게 없는 제품입니다. 그런 거 치면 또 가격도 생각보다는 비싸지 않거든요. 60만원 중반 정도에 살 수가 있어요. 현금가 기준으로. 카드가는 뭐 70만원 정도 하는 것 같다만. 내가 이 얘기하면 2070 슈퍼 중에 이거보다 더 좋은 제품 몇 개 있는데요? 라고 하실까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드릴게요. FTW3 얘기하든지 뭐 아니면 뭐 스틱스 얘기하든지 아니면 호프 10주년 얘기하겠지. 요 세 개 제품 가격 보셨어요? 80만원, 73만원, 뭐 76만원일 겁니다. 솔직히 그 돈이면은 지금 특가하는 그 컬러풀 같은 거 얼마 하더라? 제일 싼 게 80만원 하던가? 2080 슈퍼가 가격이 2080 슈퍼급이에요. 특가는 아저씨. 근데 그래서 이걸 추천하면은 그냥 비싸지만 돈값을 한 게 아니라 그 비싼 제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빼버렸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호프 못 넣은 거 아쉽다. 나도 이해하고요. 뭐 트리오 슈퍼 트리오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냐 했는데 요건 또 AS와 가격대 그거 때문에 빼버렸다 정도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생각한 이 그래픽카드는 요 두 개를 넣고 싶었어요. 이러면 또 뭐 5700 얘기도 나오고 뭐 5700 ST도 좋다 뭐 이럴 텐데 내가 지금 5700 ST 사는 분들 진짜 와 이상 있다 하시는 분이 이상 없다 하시는 분보다 더 많더라. 야 그거는 좀 뺍시다. 그거 빼면은 비싸지만 돈값 싼 제품은 이 정도로 추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픽카드는. 그래픽카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케이스 편 한번 가죠. 케이스는 HOFP 그리고 프랙탈 디자인 메시파이 S2를 넣었는데요. 요 두 개는 아마 업자라고 하시면은 뭐 공감할 거예요. 공감할 겁니다. 아, 이거 진짜 안 돼요 하실 업자는 잘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조립을 직접 해보시면 아는데 조립에 대한 퀄리티, 강판, 두께, 마감, 조립 편의성 이거는 조립업자가 가장 민감하게 느낍니다. 이거는 타 유튜버 분들도 많이 언급하는 제품 중에 하나고요. 특히 H500P 같은 경우에는 그 게이머즈 넥서스 장발 아치도 극찬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기본 쿨러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보여준다. 1등으로 매겼던 제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두 개 제품은 진짜 20만원 값어치 한다 생각해요. 뭐 케이스가 20만원이면 좀 비싸다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네, 각자 이제 장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정말 괜찮은 마감과 조립 편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괜찮은 마감. 오늘은 안 보이는데 제가 메시파이를 거의 일주일에 한 개 정도는 파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약간 이제 QC에 문제가 있어서 색감이 다른 화이트 버전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꾸준한 퀄리티를 보여줬어요. 마감 좋고 도색 문제 없고 강판 절곡 잘 돼 있고, 예. 거기에다가 뭐 기타 나사나 아니면은 그 스탠드 오프 불량 이런 것도 잘 없어요. 간판 두께도 꽤나 두꺼워서 조립할 때 그 보통 이가 나간다 그러죠. 나사선이 나가는 거. 그 경우도 매우 드물고요. 그리고 두께감과 묵직함이 있기 때문에 공진음도 매우 낮은 편 속합니다. 특히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기본 펜 성능이 기본 펜 치고는 정말 뛰어납니다. 이거는 내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얼마 전에 찍은 영상인데 다나와 인기 케이스 1위부터 50위까지 이미 선정해서 찍은 영상입니다. 여기서 내가 메시 파일을 한번 보여줍니다. 메시 파일가 아마 좀 앞쪽에 있을 거예요. 앞쪽에 있을 텐데. 좀 앞쪽에 있을 텐데. 어딨니? 아, 여기 있네. 이 메시 파일의 기본 펜 한번 보세요. 63.8 CFM. 그러니까 풍량이 64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아, 다른 케이스들은 60까지 가는 케이스가 없어요. 보시다시피 120mm, 140mm 전부 다 60이 되는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아주 좋은 풍량을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소음도 낮아요. 19dB에. 물론 조건에 따라서 이 소음은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파이 같은 경우에는 꽤나 조용한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동감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 치고는 쿨링도 괜찮아요. 준수합니다. 기본 펜을 굳이 바꿀 필요 없는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이 기본 펜이 28,000짜리 펜이거든요. 아, 물론 뭐 녹타의 3만원짜리 펜에 비교하면 딸린다 이 얘기하는 거 저도 동감을 하는데 28,000원의 값어치는 못하더라도 2만원의 값어치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2만원짜리 펜을 3개를 그냥 기본 동봉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 케이스 가격은 10만원 초에 속하겠죠. 그래서 기본 펜 성능은 진짜 굿굿. 먼지도 정말 잘 걸러져요. 이 먼지 필터는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는데 스펀지액이라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소소하게 어렵다고. 근데 진짜 먼지를 잘 걸러줍니다. 그리고 강판 구조가 튼튼해서 소음이 났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얘기죠. 정말 괜찮은 마크가 전입 편의선을 가지고 있다. 이거 뒷면을 보면은 느낄 수가 있는데 선이 이렇게 내려요. 이쪽으로. 충분히 다 가려져요. 여기에 케이블 타입 묶는 공간도 다 있고요. 이 사이사이에. 성장대가 정말 편합니다. 꽤나 길어서 여기서 바로 올려서 여기 홀이 있거든요. 홀에 올려서 선 딱 꽂으면은 ATX 케이스 선정할 때 진짜 깔끔하게 떨어지고 뒤에 팬 허브도 지원하고 이 팬 허브가 PWM도 지원합니다. 그런데다가 뭐 벨크로 타이 같은 것도 지원해서 큰 선 묶기도 편한 편이고요. 그리고 선이 아예 내부에서 보이지 않게 이런 고무 패킹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면도 메쉬 타입이 좀 밋밋하지 않게 보시다시피 폴리곤 형상으로 띄고 있습니다. 꽤나 이뻐요. 실제로 보면 여튼 디자인은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내가 얘기한 걸 빼도 나머지 부분에서 워낙 뛰어난 케이스라서 진짜 돈값을 하는 제품 그런 케이스로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단점은 있어요. 산당 순행이 간섭이 좀 있습니다. 특히 방열판 높이가 높은 메인보드와 간섭이 있거나 280mm 그 라디를 사용할 경우에 튜닝 메모리 간섭이 꽤나 잦은 편이에요. 그래서 상단에 라디 달 때 조금 간섭이 있다. 물론 전면에도 3열을 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는 가능합니다만 그거 단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다소 아쉬운 하드베이. 하드베이가 옆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이 공진음이 전체로 떨리게 돼 있어요. 요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해요. 하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상관없지만 하긴 뭐 요새 하드 3개 꽂아줄 수 있는 케이스도 몇 개 없습니다.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래서 그 하드베이 쪽이 조금 단점이고 뭐 스펀지형 먼지 필터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뭐 그럴 땐 떼고 써도 되긴 됩니다. 그 부분 정도만 태클 걸만한 것 같네요. 그 다음은 이제 쿨러 마스터. 쿨러는 못 만들고 나머지는 다 잘 만드는 쿨러 마스터의 H500 메쉬 케이스입니다. 이제 이놈들 케이스는 잘 만들던데 쿨러를 못 만들더라고요. 23만원, 22만원 정도 합니다. 다소 가격이 비싸요. 화이트 버전도 있고요. 쿨링 면에서는 당당히 1, 2위를 다투어요. 여러분 해외 게이머즈 넥서스 자주 보시죠? 거기서 1위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공감합니다. 실제로 기본 쿨러를 교체하지 않고 사용했을 때는 얘보다 좋은 케이스 아직까지 저도 못 봤어요. 주문받으면서. 최상급 케이스. 기본 펜 성능이 매우 뛰어나며 RGB 연동이 가능합니다. 90CFM이에요. 90CFM 넘는 놈도 있긴 있는데 케이스 중에서 커맨드 케이스 있죠? 걔가 아마 120CFM 수준일 거예요. 걔가 풍량은 더 좋은데요.
소음이 꽤나 심하거든요. 얘는 소음도 별로 안 심한데 꽤나 준수한 쿨링을 보여줘요. 이 중에 아마 내가 이 케이스를 넣어놨을 거예요. 넣어놨네. 여기 있죠. 보이죠? 90CFM. 다소 소음이 있는 것처럼 28dB로 적혀있긴 한데, 요거 폐속 조절이 됩니다. 얘는 이제 3핀을 지원하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메인보드 꽂으면은, DC로 폐속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전압으로. 그래서 소음도 충분히 낮췄을 수가 있습니다. 후면팬이 RGB가 아닌 건 약간 단점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평균 간판 두께도 꽤나 두꺼운 편에 속합니다. 얇은 데가 0.7이고 두꺼운 데는 0.9에요. 거의 1T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얘도 공진음 잘 잡는 편에 속합니다. 다만 다소 디자인이 투박해요. 그거는 맞아요. H500P 검색해보면은 이거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얘네들 사진을 좀 못 찍어서도 그렇긴 하지만 보시다시피 다소 투박해요. 내부 공간이 넓어서 커스하기도 좀 용이한 편에 속하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얘가 미들타워에 속하긴 하는데 EATX까지도 호환이 돼요. 선정리 홀을 가리기 위한 철판을 따로 제공해주기도 하고요. 편의성도 꽤나 좋은 편이에요. 조립 난이도는 아주 쉽다고 하긴 좀 어렵네요. H500P가 메시파이보다는 약간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커스 일체형 순행 전면 상단 3열이 가능하기 때문에 쿨러 호환성도 좋은 편이다 정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쿨링면이 당당히 1위,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돈값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얘도 단점이 있습니다. 상단 순행 장착 시 간섭, 메시파이랑 똑같아요. 얘도 280이나 360 장착할 때 방열판이 좀 높게 솟아있거나 뒤에 아이오 실드 요새 플라스틱을 만들잖아요. 여기 조금 튀어나와 있는 제품은 걸립니다. 그게 좀 다소 불편하고요. 호불호가 갈리는 전면 디자인 정도까지가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 넣어서 여러분이 아쉬워하는 케이스 몇 개 있을까봐 그 외에 넣는 게 있는데 P600S 펜테 케이스인데 요 놈도 생각보다 품질이 좋아요. 강판도 두껍고 마감도 정말 괜찮은 편이고 쿨러 호환성이 앞에 놈보다 더 좋아요. 메시파이나 뭐 H500P보다. 근데 이거를 내가 왜 뺐냐면 잦은 품절 때문에 지금도 판매 무려 70개밖에 없습니다. 곧 품절 날 거예요. 품절이 진짜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요. 그래서 일단 제외를 했고요. H500M 시리즈도 있습니다. 여기 좀 더 이쁜데 그리고 그냥 H500도 있고 얘는 좀 가성비가 좋아요. 근데 P를 넣었기 때문에 일단 뺐고요. 터크 화이트나 컨커 같은 것도 참 돈값 하는 애들 아니에요. CNC 가공으로 절곡이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마감도 좋고 심지어 간판 두께도 2T에 가깝거나 1.5T 정도 됩니다. 쿨링은 오프 케이스는 나쁠 수가 없죠. 그런 걸 따질 때 얘들도 좋은 거 아니에요 하실 수가 있는데 쟤네들은 왜 뺐냐면은 디자인의 호불호가 심해요. 나는 이쁜데 여러분은 안 이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튼 얘네들도 나는 돈값을 한다 생각하지만 그래서 다소 여기에 들어가기는 부족하다. 그래서 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튼 이 두 개는 진짜 여러분이 200만 원 이상 견적을 짠다면 한번 샀을 때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한번 사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스폰 받은 거 아닙니다. 스폰 받은 거 아니니까 믿고 한번 사보세요. 이제 쿨러 편. 쿨러에서도 태클 좀 걸릴 것 같은데 일단 변명부터 먼저 할게요. 녹투아. 야, 녹투아보다 가성비 좋은 어세시3도 있고 요새 녹투아 때려잡는 게 잘만 CNPS 20X 아니냐. 내가 모 사이트 리뷰 봤을 때는 심지어 소음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훨씬 온도를 잘 잡더라 하신 분이 있을까봐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혹시 료동님 영상 보셨나요? 내가 지금 허락을 못 받아서 료동님 영상을 보여줄 수는 없는데 그분 영상 보시면은 CPU의 TDP가 다소 낮을 때는 분명히 농협이 떨어지는 증상을 보여줍니다. 근데 전기를 많이 먹는 상급 CPU 사용했을 때 3900을 쓰든지 아니면 9900K 같은 걸 오버클럭 하든지 그 경우에는 실제로 녹투아 D15 그리고 어쌔신 3 그리고 잘만 CNPS 20X는 거의 동등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1도 채 차이가 날까 말까 할 정도예요. 전부 다 80몇도 성능에서 멈추는 수준이에요. 근데 소음은 녹투아가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일단 어쌔신하고는 대충 2dB, 해외 리뷰 기준은 3dB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격한 차이 좀 많이 나요. CNPS 20X는 한 5dB 차이 납니다. 5dB이면 진짜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공랭 쿨러 쓰는 이유가 뭡니까? 소음 때문에. 순행 쿨러 쓰자니 불안해서. 순행 쿨러 쓰자니 펌프 소음 때문에. 소음이 가장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음 대비 성능은 여전히 녹투아가 1위입니다.
진짜 1위에요. 자료를 일단 가져왔는데, 보시다시피 녹트와는 조금 옛날 자료입니다. 순행하고도 맞먹습니다. H100i 같은 거. 아니면 구크라켄. 얘네들하고 맞먹어요. 근데다가, 요건 좀 최신인데, CPU를 오버했는 경우. 그 경우, 진짜 순행하고 쎄쎄쎄 할 정도로 아주 높은 성능을 보여줘요. 성능 면에서는 욕할 게 없습니다. 국내 리뷰를 보든 해외 리뷰를 보든. 다만 가격적으로 다소 비싸긴 하죠. 옛날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내리겠는데, 옛날에 이거 13만원 가까이 했는데 지금 11만원이거든요. 좀 내리긴 했어요. 어쨌든 비싼 건 맞긴 한데, 모든 리뷰를 교차 검증했을 때 공랭 최강의 쿨링 성능인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탑5 안에는 들어갑니다. 어느 리뷰를 보든 공랭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성능 대비 낮은 소음, 긴 수명의 베어링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 베어링은 녹트와 펜 전체에 다 적용이 되어 있긴 한데, 제가 베어링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 큰 장점이 있다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근데 확실하게 다른 제품에 비해서 펜이 돌아갈 때 베어링에서 나오는 소음이 낮아요. 그리고 적혀있는 라이프타임, 그러니까 수명이 꽤나 길게 적혀있어요. 일반적인 다른 제품보다 1.2배에서 1.5배 이상 깁니다. 이게 큰 장점에 속하고요. 그리고 그럼 단점도 설명해야 되겠지. 장점만 잔뜩 설명했으니까. 아, 그리고 단점도 있긴 있습니다. 메모리 간섭이 있어요. 얘가 높이가 165라고 스펙에 적혀있고, 실제로는 펜을 최대한 넣었을 땐 161, 그리고 펜을 중간 높이에 넣었을 땐 164 정도의 쿨러 높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폭에서. 근데 튜닝 메모리 사용하면은 이게 180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튜닝 메모리 높이가 높을 경우 맨 앞에 펜이 여기 걸려요. 그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케이스 호환성이 다소 떨어진다. 두 번째 단점이 있는데, 똥색, 갈색, 살색 이런 색깔이긴 한데 이걸 똥색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좀씩 검은색 건발하고 비교하면 좀 아니지 않냐, 요새 대세는 RGB인데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감합니다. 솔직히 저도 좋아하는 색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가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돈값을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강력 추천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공랭을 봤으면 이제 순행도 한번 봐야 되겠죠. 순행은 크라켄을 들고 왔습니다. X7이는 이제 실상 단종인데, X73이 7이하고 성능 차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동등하다 생각하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요거는 K사전 기준이에요. K사전 20종 순행 쿨러를 테스트했을 때 1위는 X7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X73으로 바꿔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장 준수한 쿨링 성능을 보여줍니다. 소음은 심지어 두 번째로 맞아요. 40dB의 이 성능이에요. 상당하죠? 그래서 막 찾아봤는데 다른 자료, 해외 자료에서도 대부분 다 40dB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성능에 대해서는 좀 업체치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크라켄의 그 워터블럭은 생각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저쪽 부분이. 그래서 CPU 사이즈가 좀 커지면은 다소 성능이 떨어지는 증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온도가 좀 높은 애들은 잘 버티는 편인데, 너무 높은 애들은 또 못 버텨요. 무슨 얘기냐면은 TDP가 200 이하 쪽일 때는 잘 잡아줘요, 오버클럭에서. 근데 그게 넘어갈 때부터는 조금 떨어진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사실 해외 리뷰를 보면은 상급은 맞는데 최상위 제품은 아니다, 아니면 돈값 하기에는 좀 아쉽지 않나, 가격이 내려가야 된다, 이런 평가도 제법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리뷰를 찾아봤을 때는 분명히 저는 돈값을 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소음 면에서 상당히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내가 순행 쿨러를 많이 써봐요. 뭐 최근에 실버스톤 것도 써봤고, 아이디 쿨링 3펜 단위에 써봤고, 바이스키 3펜 써봤고, 거기에다가 커세 3펜 써봤는 거고, 디쿨의 3펜도 써봤고, CLC360도 써봤고요. CLC360 진짜 모순 정도 시끄럽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얘기하는 크라켄은 정말 많이 써봤습니다. 모든 제품을 써봤을 때 크라켄이 사실 대부분의 상황에서 가장 조용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불구하고 성능이 처진다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좋다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한데 처지진 않아요. 늘 중상급 성능을 보여주면서 충분한 소음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X7이 크라켄 혹은 X6이 크라켄을 상급 제품, 괜찮은 제품으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장점은 이거예요. AS6년, 6년인 건 요놈밖에 없다.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이냐면은, 컷수는
터졌을 때 AS를 못 받아요. 근데 일체형 순행은 터졌을 때 주변 부품까지 AS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 부품에 AS를 실제로 받아본 적이 있어요. 새 거 가격을 주더라고요. 당시. 근데 6년을 해준다는 거는 진짜 이거 뭐 시스템을 버릴 때까지 AS를 책임져준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장점입니다. CLC는 5년으로 1년 정도 떨어지고 나머지 대부분 제품은 3년이고요. 이제 와서 5년으로 변경하는 제품들이 종종 눈에 보입니다. 아니면 새로운 제품 중에서 5년을 하는 제품들이 종종 눈에 보이고요.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는 사실 이 크라켄의 역할도 큰 거죠. 우리는 6년 해준다. 딴 애들도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진짜 가산점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비싸지만 돈값을 한 제품들에 꼭 뽑아주고 싶었습니다. 스폰 받은 거 아니에요. 단점은 아까 저도 얘기했죠. 좁은 워터블럭으로 사이즈 큰 CPU에 부적합하다. 그리고 비싸지만 돈값, 이 얘기에 진짜 적합할 정도로 가격이 좀 많이 비쌉니다. 여기에 마지막까지 구매된 제품이 몇 개 있는데, 일단 어쌔신 3. 어쌔신 3가 지금 10만 원 안 하죠. 9만 원대까지 내려갔어요. 내 기억상에. 그런데 얘가 꽤나 준수한 성능입니다. 성능 괜찮고 소음도 뭐 D15랑 비교해도 많이 안 시끄러워요. 이거 CNPS 20X보다도 조용합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도 이쁘고요. 마지막까지 고민했는데 일단 빼긴 뺐어요. 왜? 어쨌든 농협이 더 조용하니까. 그리고 CLC280, 얘는 왜 뺐냐면 소음 때문에 뺀 건 아니에요. 가격 때문에 뺐어요. 얘 이거 14만 15만원 하잖아. 가격이 좀 싸요. 그래서 얘는 비싸지만 돈값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값을 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저거 펜속도 어느 정도 조절했으면은 정말 괜찮고 내처럼 소음에 민감하지 않으면 3950까지 커버가 되는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CLC280 강력 추천합니다. 여기서는 안 넣었지만 여튼 쿨러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죠? 다음은 이제 CPU. CPU가 이것도 좀 태클이 걸릴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AMD 팬보이든 인텔 팬보이든 솔직히 우리 라이젠한테는 감사를 표해야 돼요. 우선 3950의 성능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3950의 싱글스레드 성능은 오버를 하든 먼지를 하든 9900K한테 발려요. 이건 맞아요. 게임 성능도 먼지를 하든 9900K한테 칩니다. 저요? 동등한 상황이잖아. 근데 아 이건 게임 성능 아니구나. 밑에가 게임 성능이에요. 저요? 아니 근데 뭔 돈값을 한다 그래. 근데 3900이나 9900쯤 가면은 사실 순수 게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좀 줄어들어요. 작업과 같이 하거나 뭐 게임하면서 방송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다중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3950쯤 되거나 3900쯤 되면은 9900하고 비교했을 때 게임 성능이 다소 처지긴 하지만 이 2700 옛날 하이엔드 제품 88%잖아. 이것처럼 막 10% 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뭐 20%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 얘기는 잘못된 얘기고 실제로는 12%에서 17% 정도가 차이 났었습니다. 9900과 2700X의 게이밍 성능은. 근데 이제는 많이 차이 나는 구간이 10%, 적게 차이 날 때 평균 잡았을 때 3% 정도 차이로 좁혀졌어요. 게이밍에서 인텔이 최고다는 여전히 맞지만 AMD가 못 쓸 정도라는 걸 종식시켜버렸죠. 근데 진정한 이 3950이나 3900에 값어치는 그게 아닙니다. 멀티스레드 성능입니다. 멀티스레드 성능 봤을 때 9900 어딨을까요? 야 뭐 야 이씨 여기는 하이엔드 데스크탑 PC까지 들어가 있네. 스냅바도 들어가 있네. 어디냐? 99 여기 있습니다. 저 밑에 있어요. 저 밑에 있어요. 지금 사실 있잖아요. 다코어 시대를 제대로 열어버린 거예요. 앞으로 게임도 좀 더 다코어를 지원하게, 8코어 이상을 지원하게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제 10코어, 20코어까지 지원하게 나올 거예요. 앞으로. 그럴 때 이 CPU가 더 좋아지겠죠. 당장 그걸 치고는 안 하더라도 많은 프로그램에서 3950을 지원을 합니다. 뭐 H265 코덱을 사용하는 대부분 프로그램들이 지원을 하죠. 뭐 프리미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나 인코더 아니면은 뭐 FT 이펙트 뭐 꽤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다 3950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900 대비 비슷한 가격 혹은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지금 9900 가격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3900을 쓰면은
훨씬 빠르게 결과물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작업 성능 확실하게 뛰어납니다. 일단 칭찬을 좁혀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게이밍은 라이젠 쓰지 말라는 공식을 해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CCD-IO 분리로 낮은 단가의 높은 코어 수를 가지게 되었어요. 요거는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리면 좋을 거예요. 보통 그 인텔 거 보면은 이렇게 CPU가 있다 치잖아요. 그럼 이제 안에 요만한 코어 하나 들어있고 끝이에요. 데스크탑에서는요. 물론 뭐 서버 시장이나 하이엔드 데스크탑 시장에서는 MCM으로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MCM은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코어가 IO다이 떨어져 있고 여튼 그거는 제껴놓고 이 경우 있잖아요. 일부가 고장나면은 이 다이를 통째로 버려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불량률이 꽤나 높아지는 겁니다. 단가 상승 요인이 되겠죠. 근데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있어요. IO다이 그리고 위에 8코어 밑에 8코어 이럴 수 되어 있어요. 3900이나 뭐 3950원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장점이냐면은 실제로는 이걸 다 따로 만들어요. 다 따로 만들고 테스트해서 이상 없는 거를 한 다이에 묶어두는 겁니다. 기판 위에. 심지어 이 IO 부분은 12나노로 쓰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낮은 편이고요. 코어는 당연히 전력소만 크기 때문에 7나노로 만들어서 전성비도 잡은 거죠. 그래서 다 코어로 만든데 불구하고 불량률이 너무 낮으니까 생산 단가를 잡은 거예요. 잡아서 싸게 내놓은 거죠. 실제로 코어 숫자만 단순 따지면은 9900K는 8코어 16스레드잖아요. 그럼 3950은 16코어 32스레드예요. 근데 가격이 얘는 90몇만원이고 9900은 70몇만원 정도 하죠. 20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코어는 2배가 많은데 물론 성능이 2배가 좋은 건 아닙니다. 멀티스레드 성능 한 60% 50% 정도 좋아요. 근데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지만 가격 차이는 20만원밖에 나지 않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이 390 때문에 인텔의 그 X시리즈 있잖아요. 하이엔드 데스크탑 PC 그 CPU들이 가격이 전세대 대비 절반으로 떨어져가 나왔어요. 그리고 뭐 자세의 스레드 리퍼 걔들 지근지근 바른 바람에 스레파 가격도 다소 약간 내려간 상태로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CJ4 나왔던 3990 이제 곧 있으면 나올 거고 뭐 3960, 3970 같은 경우에는 코어 숫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가격에 나오게 되었죠. 여튼 진짜 다코어 시대를 열어버린 CPU라고 생각합니다. 돈 값어치를 해요. 내 AMD한테 스폰 받은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래는 9700도 진짜 넣고 싶었어요. 9700은 9900 깜짝이라 딱 하고 떼어버리는 이제 최상위 게이밍 CPU로 넣고 싶었는데 돈값 없는 제품으로 왜 빼버렸냐 하면은 곧 10세대가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고 9900K 가격을 지금 10만원 가까이 뻥튀기 시켰더라고요. 인텔인지 뭐 용산에 일부 판매상이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점 때문에 9700K는 빼버렸습니다. 좀 아쉬웠어요. 넣고 싶었어. 진짜 넣고 싶었습니다. 여튼 오늘 비싸지만 돈값이 한 제품들 싹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물론 저랑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왜 이 제품 뺐냐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야 저 제품 넣는 거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하신 분도 좀 있을 겁니다. 적당한 비판은 저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랑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기준이 다르니까. 근데 충분히 한 80% 90%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라인을 뭘 내가 넣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 빠진 제품이 몇 개 있을까요? 예를 들어 3600이라든지 RX570이라든지 뭐 CS280이라든지 얘네들은 비싸지만 돈값을 한 제품이 아니라 그냥 돈값을 한 제품이기 때문에 빼버린 거예요. 다음번에 특별편으로 또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약 중강약이 있고 또 쎈맛 약한 맛이 있어야 되면 다음번에 또 뭡니까? 또 쎈맛이 나와야지. 다음번에는 또 차마 넣지 못했던 돈가스 제품들 돈가스를 못하는 제품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40분 동안 재밌게 보셨나요? 아 50분이네? 재밌게 보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더라도 다음편 기대해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몸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뵐게요. 여러분 바이바이. 바이바이. 지금 새벽 4시에요. 좋아요 좀 눌러줘.